과연 내가 팔고 그럼 가는 게 맞느냐 라고 하면 또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 이게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결국 온다 라고 하면 나는 묵묵히 기다릴 거거든. 네, 안녕하세요. 언니. 피곤해. 요새 계속 피곤하신 것 같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데 네. 저희는 하반기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기울 거다라고 보고 그쪽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주 대표주자 두 개가 갑자기 다시 달리는데 약간 좀 아쉽지 않으세요? 상당히 아쉽지. 근데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미 놓친 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물론 성장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끼는 요인 그리고 그런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는 요인 전부 다 옳다. 사람들 바보도 아니고 맞으니까 산 건데 나는 그걸 너무 사실 늦게 본 거지. 다른 주식을 나 이미 샀기 때문에 그 주식 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 많이 오른 시점이잖아. 근데 그럼 내가 지금 경기 민감주 사이클이 만약에 안 오더라도 그냥 내가 팔고 그럼 가는 게 맞느냐 라고 하면 또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분위기가 딱 그거잖아. 성장주가 오르면 경기민감주 조정받고 경기민감주가 오르면 다시 성장주가 조정받고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나 개인적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플랫폼주 뭐 2차전지주 뭐 이런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두껍게 잡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시는 거고 다만 여길 굳이 팔고 옮겨오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분야 다른 거지. 또 나는 조정 왔으니까 여기 사보고 경기민감주가 다시 주목받는 시점에서 여기서 프리미엄이 작용하면 그때 가서 나는 또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생기잖아. 그래서 좀 그렇게 사이클상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사실 최상은 완전 최적의 타이밍에 성장주 갔다가 경기민주 가는 건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치. 어떻게 성장주 분위기 끝난 줄 알고 성장주 바로 팔고 다시 경기민감주 탔다가 경기민감주 끝난 것 같으면 다시 성장주 탔다가 이걸 몇 번만 잘 맞춰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나. 다만 그걸 못한다라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나라 망하지 않는 이상 그냥 사이클이 올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흐름상 내 차례가 올 것 같다. 지금 뭐 시장의 환경 이슈가 가장 주목되고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논리들 있잖아. 네. 그렇게 종합했을 때 이게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결국 온다 라고 하면 나는 묵묵히 기다릴 거거든. 중간에 당연히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이제 뭐 절반 까이고 다시 오르고 막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투자라는 건 항상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자를 나눈다면 성장주 투자자, 경기민감 투자자가 아니라 엉덩이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네. 아 그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뭐 진작 다 벌었을 거고 가볍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수익률을 많이 까먹느냐 혹은 그냥 묵직하게 월급 뭐 한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 80만 원은 주식을 결국 사. 그게 뭐 성장주든 경기 민감주든 상관없어. 근데 묵묵히 계속 사서 무겁게 기다려. 그게 난 인플레이션에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어. 그냥 나 그렇게 할래 라고 하면 차라리 나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클 거라고 보거든. 아 내가 목돈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여기서 한번 맞추고 여기서 한번 맞추고 그렇게 뭐 한 두 사이클 맞추면은 자산이 뭐 한 10배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그렇게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뭐 가치가 있는 주식들에 묵묵히 투자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뭐 어떠한 방식이어도 되지만 다만 가벼운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 달에 뭐 요 정도는 뭐 커피값도 아끼고 이번 달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사려고 했는데 그걸로 네이버 하나 사볼까? 요런 게 훨씬 더 투자 영역에 가까운 거지. 지금 시장에서 네이버냐 뭐 혹은 삼성전자냐 이런 거는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다만 꾸준히 내가 사고 그 주식이 어떤 식으로 이익을 내는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승장이잖아요. 그치.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승장이지. 근데 이런 장에서는 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초과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건 사실 플러스 알파고 그치. 그걸 못 내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 버는 만큼 못 버는 걸 진짜 무서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게 시장 평균 수익률이잖아. 네. 그것만큼 못 벌면 상상보다 엄청 큰 일이 생기잖아요. 부동산 가격 다 올라갔는데 내가 집이 없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 주식시장에서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돈 벌었다라는 소리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나 얼마 벌었어 나 얼마 벌어서 막 이런 거 뭐 했어 막 식당 가서 맨날 들리는 정도가 아니잖아. 근데 진짜 코스피가 진짜 4천을 가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가 슬슬 들리지. 근데 다만 그런 시점에 갔을 때 내가 소외감을 안 느끼려면 되게 묵직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식들이 골고루 다 오르는데 이 상승장은 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좀 그걸 되게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직업적으로 나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걸 경계해서 오히려 조금 지루해도 그리고 근데 주식들이 일부 이렇게 내려와도 좀 견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과거 추억을 되살려서 예전에 현대 시리즈 중에 현대백화점이 잠깐 있었잖아요. 현대백화점을 놓아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주식을 오래 해도 이렇게 손절이 쉽진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종목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 짜라니.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알어. 알지? 와 현대백화점 내가 진짜 예전에 한 9만원대? 8만원대 샀는데 욕 엄청 먹었거든. 누나 계좌로 샀다가 그때 샀던 게 현대백화점, 현대위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이거를 샀다가 현대위화에서 유상증자 한번 맞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한 대 맞고 그래서 그 달에 한 내가 한 2, 3억 까였어. 사실 그럼 좀 미안하지. 내가 좀 비싼 가격에 내 계좌 아니라고 사가지고. 저희가 현대백화점 얘기할 때 예전이지만 아주 저평가된 주식이다 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거의 이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대백화점이 2020년 1분기보다 2021년 1분기에 영업이 300% 증가했대요. 이게 명품 쪽 매출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진짜 많이 느낀 게 요즘에 백화점 가면은 1층에 명품관이 있잖아. 와 그럼 진짜 나는 그런 광경을 해외에서 다니면서 그냥 아울렛 가면은 막 중국인들이 캐리어에 들고 오잖아. 여기에 이제 자기 쇼핑한 거 다 채워서 자기네 나라 가려고. 이제 그런 거를 최근에 이제 백화점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샤넬 매장 앞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다. 여행을 못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는구나 돈을. 남자들은 또 롤렉스 시계의 환상 있잖아요. 그거는 오플런을 해도 못 산대요. 플런을 해서 바로 가서 번호표를 받잖아요. 점심 먹고 기다려도 차례가 안 와. 미쳤다. 나도 이 머리끈 말고 롤렉스 하나 사줘.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보복 소비 그런 쪽으로 보복 소비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한 명품 소비가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근데 나는 좀 그거는 오래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에이션 헤지 이래가지고 그런 서구권으로 가는 걸 무서워하잖아. 그쵸 지금 좀 분위기가 흉흉하죠. 뭐 미국 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 유럽도 가자니 막 얘네가 분위기 안 좋게 할 것 같고 동남아로 많이 가겠지.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거기는 또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동남아를 가서 명품을 사오지 않잖아. 그쵸. 그랬을 때 한국 내에서 많이 그런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원래 1년에 이만큼 한국 사람들 명품을 샀었는데 그치. 해외에서 사던 걸 다 국내에서 사고 있다 그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안 그래도 못 나가 답답한데 이거라도 사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한국인들이 해외 나가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 그 돈을 많이 한국에서 진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내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럼 약간 이렇게 생각했으면 사실 명품 소비가 증가하는 게 코로나 발발 이후에 너무 당연한 거였네.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와서 사주는 수요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대비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 중국인들 와서 한국 사주는 게 훨씬 더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또 짧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시장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 달에 엉덩이 무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